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생애를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수많은 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활짝 열리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세상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오늘 본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시작은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이 광야 시험은 마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며 성령께서 이끄신 일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리자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 누구라도 해낼 수 없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일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자가 누구도 없습니다.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결과를 오늘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즉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옛 첫 아담은 시험에서 패배했지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40일일까요?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떠올렸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했던 것을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마귀는 그들을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신명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지금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대로 우리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서 그 시험과 유혹에서 능히 승리한 자입니다. 어떤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허황된 확신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달라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죄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고 또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도 은밀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저녁만 되면 왜 그렇게 마음이 공허한지, 사역을 잘해도 공허하고 그리고 못하면 더욱더 마음이 무너져서 주일 저녁이 되면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영화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하나 둘 음란한 영상에 눈이 가고 그리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주일 저녁만 되면 음란의 종이 되어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런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단한 그해 여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 저녁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데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게도 악하고 그렇게도 초라한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날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고 비로소 시작된 것이 죄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싸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이기에 이미 패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울 생각도 못했습니다. 반항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 새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전에는 유혹이 와도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내 생각인가 보다 이게 내 생각인가 보다 내 욕구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좌절하고 넘어지기가 저도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음란의 종 아닙니다. 저는 죄의 종 아닙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음란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은 그 주님을 붙잡고 산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이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죄와 싸우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 붙잡을 것이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앞에 공이 앞에 동일하게 붙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예수님께 시험할 때 붙입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마귀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마귀가 아직 잘 몰라서 이걸 확인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자이십니다. 귀신들은 알아보았습니다. 마귀가 몰랐다고요? 마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그의 발을 받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고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마귀가 정말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길 걷지 말라는 것, 영광 얻는 길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약속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왕이면 힘이 있어야 영광도 돌리는 거야. 기왕이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기왕이면 교회도 아무래도 힘이 있고 규모가 크면 좋은 거야. 물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너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길을 걸었던 아직은 어리숙하지만 그 길을 선택했던 네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통적인 행동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소유했던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보셨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직은 어리숙하지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한 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하는 길이었음을 알고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고수하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교우들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이메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무엇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이 빈칸을 채워서 저한테 다시 회신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많은 이들이 이메일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내왔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안 돼요, 못해요 하는 삶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힘들다, 어렵다 말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음란을 즐기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인 그물과 배 그리고 가족을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황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놀라운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이기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습관적인 죄,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로 낙심한 분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활짝 열린 그 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단합시다. 하나님, 죄에서 승리하는 그 간증이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여신 그 길, 승리의 길, 마귀를 이기는 길,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시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 길, 아버지, 우리에게 활짝 열렸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습관적인 죄에서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에서 무너지는 이따리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니,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길로 오늘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들을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 황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시고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크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버려두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치관은 포기하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